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도화의 도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몰약 박사님. 몰약 박사님. 여기는 저기 뭐야. 저 우리 꽃감 박사님. 아니요, 배 박사님. 자, 우리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또 이 함양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자, 도화 선생님. 예. 자, 이거 뭐죠? 군뱅이 쌍화차. 쌍화차. 여러분, 군뱅이 쌍화차. 이거 제가 짜지 않고 예. 급격하게 지금 촬영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매일 저녁 저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군뱅이 쌍화차. 제가 어디 장거리 갔다 오고 또 촬영하고 오면은 피곤함이 나는 모르겠는데 꼭 이거를 따뜻하게 데워다가 여기 이렇게 뜨뜻함을 받아서 이거 담궜다가 이거를 저한테 꼭 하나씩 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피곤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다가 따라서 먹어도 되고 여러분 이거 저희는 데워서 먹거든요 저녁에. 네. 근데 지금 낮이니까 우리 이거 한 포씩 그냥 먹어볼까요? 네. 여기다 따라서도 드셔보시고 이걸로도 드셔보시고 한번 각자 한번 마셔볼까요? 네. 자, 저는 한번 이걸로 한번 이렇게 먹을까요? 저도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 들고. 네.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군뱅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놈 군뱅이를 내가 먹을 수 있을래나 그랬는데 군뱅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고단백. 제가 군뱅이 그러면 기억나는 게 군뱅이 먹으면 정말 그 간질했던 사람, 간질을 한 자들도 정말 안 하는 거. 경기했던 사람들 진짜. 경기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천재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그거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뱅이를 최고로 치거든요. 이것만 해도 진짜 식용이잖아요. 식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또 어디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초가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해갖고 내려와갖고요. 예. 저기 프라이팬에다 볶아가지고 기름에 예. 볶아가지고 그 애기를 군뱅이를 주니까 애가 그냥 그 경기에든 애가 막 키워먹더라고요. 어머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근데 걔가 천재가 됐어요. 우와. 걔는 그냥 혐만 보면 혐으로 대통령 뽑으면 혐으로 걔가 대통령 됐을 거예요. 필기로 봤으면. 근데 여기에는 뭐뭐 같은 게 들어갔나요? 이제 쌍화탕의 재료를 1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에 보면은 뭐 숙지향, 당귀, 뭐 진피 해가지고 한 15가지 정도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이 쌍화탕은 저희가 이제 군뱅이 법제를 할 때에 좀 특이하게 아. 법제를 하면 법제라는 것은 군뱅이가 가지고 있는 안에 이제 똥, 똥을 이제 다 드러내는 깨끗하게 드러내야만 이제 군뱅이가 우리 저희는 이제 늙은 그게 호박. 아, 옛날 그 호박, 그런 호박을 가지고 이제 군뱅이에게 먹이면 군뱅이 색깔이 노랗게 변합니다. 호박, 호박 색깔로도 똥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근데 그 이제 그걸 이렇게 여름에 호박이 많이 날 때에 걔를 다 잘라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직접 넓은 호박을 말려서 호박을 넣는 게 그게 이제 저희도 조금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게 몇 봉이죠? 50봉인가요? 네, 50봉. 50봉인데. 50봉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놨지만 한 박스죠 이게? 네,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인데 원래 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30만원 되는 건데 또 이번에 또 특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5만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드신 분들이 이게 재주문 들어오는 게 많죠? 나눠서 어른들한테 앞으로 이제 어버이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버이날 때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많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어버이날 이제 이게 뭐 누가 선물 15만 원 한 박스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박스씩 팔지만 받으신 분은 이렇게 나눠서 아, 너무 선물, 좋겠다. 예, 선물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네. 그리고 한 박스에 이제 25개.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이 위에는 이건 뭔가요? 조청입니다. 아, 조청이네. 뭔 조청이에요? 도라지 조청하고? 예, 숙조청. 숙주청. 지금 이제 이거를 서비스로 주겠다는 건가요? 예, 이제 이게 제가 그동안, 이게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어떻게 뭐, 이거 하겠지, 이런 생각도 안 했는 거 안 하고, 그냥 뭐, 너무 감사하고, 도덕자님한테 뭔가를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성의 표시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천에 쑥이 너무 많고 이제 쑥을 채취해서 그 쑥 가지고 진짜 쑥을 굉장히 많이 있는 쑥 조청과 도라지 조청을 이제 일어나는 랜덤으로 이건 계속 쑥 조청만 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또 도라지 조청만 달라고 힘드니까 랜덤으로? 예, 랜덤으로 그냥 막 예. 근데 여기는 설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네, 그렇죠. 쌀의 단맛과 질금의 단맛으로 단맛을 내는 것이니까 이게 조천을 제가 한 지금 4년, 5년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조천이라는 게 진짜 하면 할수록 오묘하고 진짜 신기하다. 옛날에 쓰던 지혜가 우리가 그 질금을 좀 많이 넣으면 단맛이 조금 더 올라오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도사님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자, 이 도사님은 저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꼭 그 아침에 해라든지 동쪽을 바라보고 저가 길을 받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건강해지라고 저는 그 영상을 담습니다. 근데 이것도 꼭 그런 뭔가가 있죠?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약을 이렇게 앉힐 때. 정성이죠? 예, 앉힐 때 그 이게 약을 벌써 이 약을 드시는 분들, 약이 아니라 차를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많이 기원을 하고 또 건강해져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웃음 가득한 날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 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해요. 자, 나금님. 나금님도 이거 자주 드시죠? 나 뭐냐, 정신없어요. 나금님도 이거 자주 드시죠? 어우, 예. 늘. 어떻게 드세요, 이거? 저희들은 대밭에 일하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 때 가져가요? 네, 가져가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이거 하나씩 아몰라카도 나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 옷이 잘 입은 것도 없는데 진짜 아프잖아요.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챙겨주는 게 요즘은 저도 원래 밖에서 있는 야채나 이런 거를 그런 거는 먹어도 이런 거를 진짜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 먹어요. 그런데 이 도화가 한 거기 때문에 믿고 먹고 지금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는 그래서 먹는데 대국생에서 하는 지금 그 뭐죠 홍삼 그라비올라랑 저희 남편이 교대로 예. 차에는 홍삼 그라비올라를 차에다 넣고 다니면서 해고 저희 아들은 꼭 홍삼 그라비올라 스틱을 넣고 근데 저희 아들은 이건 안 먹어요. 저희 아들은 이거는 안 먹어요. 예.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은 예. 예 그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맞지.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저희 남편은 이거 매니아예요. 자기가 매니아니까 저를 그냥 억지로 매기는 거예요. 자, 저는 모르겠는데 감기나 무슨 그런 거 왔을 때 이거 먹으면 직방이래요. 근데 우리 오사장님께서는 코로나 왔을 때 접촉을 많이 보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매니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매니아가 생겨요. 자, 우리 볼락 박사님. 이거 저기 우리 아들도 네. 아들이 30대인데 예. 이거 세 통 먹였거든요. 먹었어요? 응, 세 통, 예. 세 박스 먹고 50봉짜리 세 개. 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네. 근데 확실히 피로가 없는 것 같더라고, 아들이. 아들이? 예. 전에는 피로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이건 피로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 아, 30대인데도 먹어요? 예. 근데 저희 아들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문자 시계 안 먹네. 아, 왜 나도 좀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그럴까? 나도 이제 여기다 한번 줘볼까? 내가 분명히 안 하고. 쌍화차다 이렇게 쌍화차다 그래서 보호하는 거라고 네. 아들은 살을 좀 찌고 싶어 하니까 아 전국에 저기 농사 짓으시는 분들 전국에 다 만나러 다니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도 엄청 피곤해 하잖아요 예, 예, 이 몰약도 몰약보다 땀을 살리고 예, 예. 또 이걸로다가 사람 살리는 일까지 같이 해주시고 네, 이것도 홍보 많이 해주시는 거죠? 예, 예, 와, 예. 예, 예. 우리 몰락 박사님이 또 이제 나금님네 배밭으로 지금 가서 이제 또 이제 배밭을 또 알려주실 텐데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는 우리가 13만 원을 줬는데 진짜 남는 거 요때만큼 썼어요. 예, 너무나도 안 되게 택배비 하고 나는 그러니까 거의 안 돼서 한도 5천 원이라도 담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15만 우리 아들 15만 원을 사주세요.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15만 원인데 아 그러니까 15만 원을 싸게 주시는 거지. 30만 원인데 15만 원을 주는데. 맞아요. 요번에는 요거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더 비싼 거 먹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비싸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 더 진한 거를 빼달라고 그러시면 더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요건 진짜 쌍화차로서 최고인 것 같아요. 일부러 쌍화차 드시러 다니잖아요. 요거 꼭 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 요거 주문 들어갔는데 몇 박스 한정할까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이는 못 해드리고 저희들은 바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뱅이를 가지고 있는 양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사업사 할 수 있고 네네네. 네, 네. 양이 들어가 있으니 한 지금 85박스 정도, 90박스 정도 안 되게. 아, 80, 90박스 정도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네. 지금. 이거는 딱 떨어지면 끝나는 네, 걸로 합시다. 아, 더 이상 금액 키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걸로 합시다요 자 이거는 저희는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해갖고 항상 보관해서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드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양도 많어 양도 많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